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산삼 백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꼬리도 다 떼내고 아주 그냥 털도 없고 내장도요. 그냥 손으로 이 속에 있는 이거를 깨끗하게 이렇게 긁어서요. 이렇게 깨끗하게, 요건 산삼이거든요. 넣을게요. 이렇게 살살 흙만 깨끗하게 씻어내고요. 잎까지 같이 넣어서 끓일 겁니다. 산삼은 이렇게 씻어서 준비할게요. 고기를 푹 잠기도록 넣으신 다음에요. 이 산삼은 보니까 뭐 같이 먹지 말아 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. 쑥, 뭐 알칼리성 식품, 콩, 뭐 여러 가지 미역 다시마 굉장히 많았습니다. 뭐 아무래도 사포닌 흡수를 좀 방해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깔끔하게 별로 넣지 않고요. 대파 넣지 말아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넣을 게 없어서 대파 좀 넣고요. 마늘을요 이렇게 한 주먹 넣습니다. 뭐 저는 냉동마늘이고요. 그리고 다진 마늘 다 괜찮습니다. 무엇이든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. 대추도요. 조금 칼집을 내서 넣겠습니다. 그러면 좀 더 잘 빠져나오거든요. 국물이. 이렇게 해서 넣고요. 이제 끓일게요. 닭에 따라서 뭐 토종닭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이렇게 푹 끓여야 되지만 이런 육개는 그냥 통말이니까 5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밥은 따로 해서 이제 말아 먹을 거기 때문에 찹쌀가루를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찹쌀가루 없으시면 찹쌀 그냥 한 스푼 떠넣으셔도 돼요. 생살로. 그럼 여기에 끓으면 국물을 조금 더 진하게 타지만 찹쌀과 닭이 어우러져서 또 내는 그런 또 깊은 영양분. 산삼을 넣고 밥을 또 한번 해보려고요. 살을 씻어서 물을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요. 산삼을 이렇게 넣습니다. 대추 저렇게. 저는 약간 좀 고슬고슬하게 하겠습니다. 공복에 아침에 물 한 컵 드시고요. 여기 여기서부터 뿌리서부터 쭉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이렇게 꿀을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. 산삼의 그 성분을 그대로 흡수하시려면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은 그냥 빈속에 드시면, 그러니까 죽 같은 거 조금 드시고 속을 조금 달래주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예, 불을 끄겠습니다. 한 40분이면은 이제 충분히 익고요. 저는 지금 한 1시간 정도 푹 끓였더니 고기가 완전히 툭 이렇게 분리가 잘 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름을 좀 걷어내고 싶잖아요. 그러면 냄비를 기울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기름을 이렇게 식히고 나서 뭐 걷어내는 건 쉬운데 뜨거울 때는 이렇게 걷어냅니다. 어르신들 드실 때는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끓이면요, 이렇게 완전히 뼈가 분리될 정도로 푹 잘 떨어지거든요. 이러면은 더 부드럽고 해서 드시기 좋습니다. 저는 일부러 좀 푹 익혔습니다. 자, 닭가슴살 하고요. 찹쌀밥은 밥솥에다 했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하는, 따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. 왜냐면 항상 식구들이 다 먹고 남더라고요. 이렇게 따로 해놓지 않으면 퉁퉁 불어서 나중에 먹기가 좀 그래서 밥은 꼭 따로 합니다.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식어도 말아서 드시기 좋습니다. 이렇게 소금을 드실 때는 소금을 타고요. 푹 익은 산삼입니다. 줄기가 너무 질긴 건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. 자, 소금을 얹어서 요거 산삼 잎까지 같이 해서 너무 부드럽게 잘 익었습니다. 요거는 마늘 장아찌, 올 봄에 담아두었던 마늘 장아찌입니다. 자, 전 요렇게 밥을 따로 이렇게 말아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.